지난 21일 호서 웨딩홀 마들렌에서 온양문화원 아산시 노인복지관 아산시 동부복지관에서 교육받아온 시니어들이 2022년 하모니카 시니어 연합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단체로 애국가와 홀로 아리랑을 연주하였고 11개 팀이 나와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고 악보를 보실 수 없고 또 어느 악기든 먼저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하모니카부터 시작해도 무리가 없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들과 더 함께 즐겁게 하모니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꿈이고요. 제가 힘이 되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니어들은 함께 모여 대화도 나누며 하모니카를 배우다 보면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충인 강사는 음악에 대한 소질이 없어도 누구나 배우고자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수진입니다. 지난 15일 2022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가 함께하는 송년문화행사에 충남시각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김영돈 회장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프로그램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엔 올해보다 그래프로는 더 힘이고 여러분 함께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되시기를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산시 시각장애인 김영돈 회장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누구나 원하는 악기로 배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많은 회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수진입니다. 지난 8일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2005 관장의 주최로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이명수 국회의원, 박경기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장, 안장원 도의원, 조철기 도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뿌듯한 그런 방학이었는데요. 저는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 아산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날 행사는 후원자 769명 중 개인 444명, 325개의 기관과 업체, 자원봉사자 160명, 단체 4곳이 후원금을 후원해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과 꿈을 찾는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학업과 진로 고민으로 심신이 지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과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횡성 출신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1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강의를 진행했고 2부에서는 아이돌의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횡성군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 미래를 맞이할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연말 특별하고 즐거운 기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2일 횡성군에서 횡성군 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한 제1회 횡성군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 40명, 봉사자 20명 등 8개 팀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인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충유의 대상 시상식 및 시민대 강연회가 지난 21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상식에는 할트마 바툴과 직전 몽골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인사와 내빈들이 참석하여 행사에 더욱 빛을 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여 세계 167개국 초중고 글짓기 대회 시상식과 함께 충유의 교육 동영상 시청 소감문 대회 시상식, 충유의 실천 모범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충유의 대훈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상함에 이어 올해 충유의 대훈장은 할트마 바툴과 직전 몽골 대통령이 수상을 이어받아 내빈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 감사장, 부산시 교육감 감사장, 충유의 충상, 효상, 예상 등 다양한 상들이 수상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충유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더욱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